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그죠? 그 저번 주에 219페이지 물권의 종류, 그죠? 뭐의 종류? 물권의 종류에서 용의 물권까지 설명했다, 그죠? 219, 그죠? 몇 페이지? 219, 그죠? 자, 그러면 일단은 그냥 책은 219라고 하고 칠판을 안 보는데 저번 주에 무슨 뭐 설명하다가 끝났습니까? 그치, 용의 물건, 그지? 무슨 물건? 용의. 자, 한 번 다, 요거 계속 쓴다, 이게. 물건, 그지? 무슨 건? 물건. 물건에 대한 권리. 하면 크게 안 써도 자동으로 요거는 계속 하거든. 언제까지 계속 적노? 10월달까지. 그냥 굳이 적을 필요 없는 거야. 여우지거든. 그냥 막 어떤 사람 막 적잖아요. 물건 하면 이런 거는 적을 필요 없고 자동으로 여우진다. 어차피 뭐 학원 계속 오고 들을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막 적을 필요 없다는 거지. 물건은 두 개로 나오잖아요. 무슨 건과 점유권과 본건, 그지? 그럼 점유권은 무슨 또다? 별도, 그지? 그래서 도둑놈도 가지는 권리 하면 무슨 건? 점유권. 그러면 또 소유자가 분실했다 무슨 건은? 본권은 있고 점유권은 없다. 그저 도둑놈은 무슨 권은 없고 본권 없고 점유권 있다. 이렇게 그지? 그럼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두 개 있다. 그게 중요하다. 몇 개 있다? 두 개. 소유자가 점유하고 있으면 무슨 권도 있고 점유권도 있고 본권도 있고 그게 중요하다. 그래서 점유권은 무슨 또다? 별도. 그지? 그래서 자 본권은 다시 소유권과 이 제한물권 나눈다, 그지? 제한물권은 두 개로 나오잖아, 그지? 용의물권과 담보물권, 그지? 근데 용의물권은 저번주에 여기까지 했다, 그지? 무슨 물권? 용의물권. 누구 물건을? 요 제한물권은 타인의 물건. 타인의 물건에 대한 권리다, 그지? 내 게 아니고 누구 거? 타인 거를 어떻게 하는 거? 사용 수익, 그지? 그래서 요거는 지상권. 지상권은 저번주에 이야기할 때 타인의 토지를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어떻게 쓴다? 독점적. 그걸 배타적이라고 했잖아, 그지? 그래서 저번에 등기부 설명하면서 만약에 전부에 대해서 만약에 지상권이 설정되어 있다. 전부에 대해서 지상권 설정되어 있다. 누구만 쓸 수 있노? 빨리. 지상권자만 쓸 수 있고 다른 무슨 건 못 온다? 용의권 못 온다. 저당권은 올 수 있어도 용의권 못 온다. 그 설명했잖아, 그지? 중요하지, 그지? 그래서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 배타적, 그지? 그래서 만약 전부에 대해서 만약에 지상권이 설정돼 있으면 다른 용의권 온다 못 온다? 못 온다. 그래서 중첩적으로 승립할 수 없고 그다음 또 다른 용의권과도 무슨 존도 안 된다? 병존도 안 된다. 맞습니까? 예. 돌아가고 있습니까? 예. 그게 중요하다. 돌아간다, 안 돌아간다? 돌아가야 되는데, 예. 선생님, 안 돌아가요. 이러면 미쳐버립니다. 그죠? 아, 그게 중요한 내용 아는 게 아니고 돌아가면 되는 거냐. 안 외워져도 된다. 근데 사람들은 막 안 외워지는 걸 가지고 선생님 모르겠어요. 안 외워지는 거는 계속 뭐 하면 외워지노? 반복, 그치? 그래서 지상권은 제일 중요한 단어가 무슨적으로? 배타적, 독점적으로 쓸 수 있다. 그지? 타인의 토지를 어떻게 사용? 배타적, 그지? 그래서 요거는 중첩적으로도 승립할 수 없고, 다른 용의권과도 무슨 존, 병존 할 수 없다. 이런 게 이제 머릿속에 돼야 되고. 그럼 지역권은 저번주에 요까지 설명했죠. 지역권은 비배타적, 그지? 무슨 배타적? 비배타적 통로로 쓰잖아요, 그지? 이 통로로 쓰잖아요. 요렇게 통로로 쓰잖아요, 그지? 누가 요 갑을이한테 누가 을이 누구 토지를 갑의 토지를 얼마만큼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해야지. 무슨 부? 전부 또는 일부. 이렇게 이용하는 토지를 이거 무슨 지라고 그러고 요역지 이용당하는 토지를 뭐 승역지라 하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거 시험 문제 나온다. 지역권은
요역제는 반드시 무슨 불화해야 되고 전불화해야 되고 승역제는 빨리 두 개 전부 또는 일부 그지? 그래서 어쨌든 통로로 쓰거든. 그래서 이용하는 사람은 요역지 권리자를 무슨 권자 지역권자 이용당하는 사람은 지역권 무슨 자 설정자 그지? 이 통로로 쓰잖아요. 요역지 권리자가 점유합니까 통로로 씁니까? 통로로 쓰잖아요. 그지? 그래서 여기를 을이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여기에 있는 옆에 있는 병도 이렇게 지역권 설정할 수도 있고 그래서 요거는 중첩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른 용의권도 무슨 존, 병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지상권과 지역권은 국어적으로 보면은 시스템적으로 보면은 완전히 뭐다? 반대적 성격이 있다. 그지? 그래서 어쨌든 요 지상권과 지역권은 누구 토지를? 타인의 누구? 토지를 사용한다. 그지? 어.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디에 넣어놓고, 외국에 넣어놓고, 우리나라만 있는 것 하면 무슨 권? 전세권. 이렇게 한다. 그지? 이제 앞으로 민법 시간에 석자 전세권 하면 무슨 권이다? 물권. 밖에서 전세방 있음, 전세금 해도 뭐 안 하면은? 등기 안 하면 전부 다 무슨 차? 임대차라고 한다. 이게? 그거를 뭐라고 하냐 하면은 채권적 전세다. 이렇게 한다. 무슨 적 전세? 채권적 전세는 무슨 차? 임대차로서 임차권이다. 말이야. 임차권이고, 이건 무슨 권이다? 채권. 무슨 권? 채권. 그지? 그러면 민법 시간에 이야기하는 전세권은 뭐다? 물권이다. 이게. 되겠습니까? 예. 자, 그러면 전세권은 타인의, 요거는 토지뿐만 아니라 뭐도 된다. 건물, 그렇지. 그게 다, 요거는 토지,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만을 대상으로 하지만 전세권은 토지 또는 뭐도 된다. 건물, 그렇지. 무슨 물? 건물을 어떻게 사용하노? 배타적, 그렇지. 오, 자꾸만 이렇게 용어가 술술 나와야 된대, 이게. 배타적으로 사용. 되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보죠.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어떻게 다른가 한번 살펴보자. 근데 여러분 전세권은 외국에는 없고 어디에만 있는 거?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전세권의 본질은 용의물권이다. 무슨 물권? 용의물권은 뭐 하는 게 용의물권이고? 오, 잘하네. 아우, 이제는 11월 달, 12월 달 들었다고 조금은 돌아간대, 이게. 용의 물건 뭐 하는 거고 하면 뭐, 무슨 수익? 사용 수익. 그지? 용어 많이 알았죠? 배타적. 그지? 비배타적. 이런 것만, 그런 것만 알아도 학원은 갑시다. 됐잖아요. 그런데 일반 사람들 잘 모르거든. 그지? 근데, 까먹어도 돼. 어, 그, 이제, 전세권은 타인의 토지 또는 뭐, 건물, 그지? 그런 것만 하는 거지. 응? 어, 요거는 토지인데, 이건 토지뿐만 아니라 뭐, 건물인데, 전세권의 본질은 용익이다 말이지. 용익인데, 또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저당권하고 똑같다. 뭐하고 똑같다? 저당권 자처럼, 경매에서 자기 거 먼저 챙긴대. 되겠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은 강력한 물건입니까? 그냥 일반적인 정상적인 물건입니까? 와, 금방 이제부터 이야기하라. 무슨 물건적 기능과 용익 물건적 기능과 그 다음 하나 더 담보 물건적 기능 이렇게 두 개나 있단 말이지. 그래서 기간이 끝나가지고 무슨 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전세금을 반환하지 않으면 무슨 권자하고 똑같이 하고 똑같이 경매에서 전세금 먼저 챙길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전세권은 어떤 물건이다? 강력한 물건이지. 몇 개의 기능이 있노? 두 개. 무슨적 기능과 용익적 기능과 담보적 기능을 무슨 게 함께. 그래서 전세권이 어렵다. 자, 그럼 좋다. 전세권 간단하게 한번 설명하는데, 한 파라기에. 그래서
여러분 다른 선생님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물건과 채권을 비교할 때 무슨 것? 물건하고 채권하고 비교할 때 대표적인 주자를 내세워서 설명하는데 물건의 대표적인 주자는 뭐를 내세우냐면은 무슨 것? 전세권. 그렇지. 채권의 대표적인 주자는 뭘 내세운다? 임대차, 임차권. 그렇지? 무슨 건? 임차권. 자, 그러면 좋다. 전세권 설명한다. 예? 무슨 건? 전세권. 그럼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 기능, 일석이조다. 물건과 채권을 설명하면서, 금방 제가 뭐라 했습니까? 물건과 채권을 설명하면서 전세권과 임대차도 함께 설명한다. 시험 문제 꼭 나온다. 됐습니까? 예. 자, 그럼 좋다. 전세권은 무슨 건이다? 물건. 물건인데 사람과 뭐의 관계? 물건과의 관계다. 그치? 물건과의 관계인데 물건은 요 사람이 요 물건을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직접 지배한다. 예? 어떻게 지배한다? 직접 지배, 직접 사용한 거. 예? 되겠습니까? 자, 요게 이제 물건인데 자, 그럼 좋다. 여기에 갑 집에 누구 집? 소유자 누구? 갑. 누구 집을? 갑의 집을 누가? 을이. 그치? 그런 거 돼야 되지. 예? 갑 집에 을이 전세권 설정했다.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 누구 집이에요? 이렇게 확 미쳐버리는 거지. 설명했는데, 누구 집을, 갑의 집을 누가? 을이 전세권 설정했다. 그럼 소유자는 누구고? 그렇지.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앉아만 있었지 저 말을 한 개도 못 알아들었다고 생각하는 거지. 막 미치는 거지. 저는 진짜 미치겠습니까? 안 미치겠습니까? 예? 안 미칩니다. 와 안 미치겠습니까? 피가 안 섞여가지고 피가 섞였으면 진짜 미칩니다. 와, 가까운 사람이 그래서 형이 동생한테 가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가르쳐 줬잖아요. 왜? 피가 섞였으면 가르쳐 줬으면 당연히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 근데 피가 안 섞였으면 그럴 수도 있어 모를 수도 있어 이러잖아요. 진짜 그래서 형하고 동생하고 안 되거든. 딱 형은 가르쳐 줬는데 좀 약간 해가지고 나왔잖아요. 모르잖아. 너 바보가 그러면 한대 탁 때리거든. 너 아까 가르쳐 줬잖아. 너 바보네. 또 한대 탁 때리고.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많이 했거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엄마 형은 때리기만 때리고 가르쳐 주는 건 한 개도 없어. 그게 안 되는 거야. 뭐가 섞여가지고. 저는 신용만 할 뿐이지. 그래서 이게 다른 사람한테 배워야 되거든. 이 형이 만약에 우리 마누라가 여기 그래서 여러분 운전도 그죠? 남편이 마누라한테 하면 미치는 거지. 그럼 피는 안 섞였지만 무촌이잖아요. 그냥 당연히 가르쳐줬으면 가야 되는데 벌벌벌 떨다가 이러면 당신은 바보가 뭐 이렇게 어? 그게 해갖고 브릿기를 잡아라 해야지 왜 엑스레이더에 발을 올리고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자, 누구 집을? 갑의 집을 누가? 을이 사용하는데 이때 사용하는 사람을 무슨 권자라고 그러고 전세권자라고 그러고 소유자를 전세권 무슨 자 설정자라고 그러는데 예? 하면서 자 전세금을 주는데 무슨 금? 전세. 여러분 또 하나 여기는 만약에 그러면 지상권과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쓰잖아요. 그지? 토지를 그 토지에다가 지상권 지역권을 설정하면 토지 소유자는 소유권 제한받습니까? 제한받지 않습니까? 제한받죠? 제한받는 대가로 일반적으로 뭘 줍니까? 치료를 준다, 예? 뭐를 준다? 치료. 근데 요 지상권과 지역권에서는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치료가 없어도 된다는 거지. 뭐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치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치료가 있다, 없다, 빨리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무슨 상이다? 유상이지만 뭐로도 가능하다. 무상으로도 된다 이런 말이지. 근데 여기서는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전세금을 요소로 합니다. 무슨 금을 요소로 한다? 전세금을 요소로 한다. 근데 만약에 전세권 등기하면서 전세금은 없는 거로 한다 하면은 유효 무효? 무효. 유효 무효? 무효. 그래서
전세금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런다? 요소로 한다. 이렇게 한다. 예? 그럼 다시 지상권과 지역권에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하는 말은 일반적으로 뭐가 있지만 지료가 있지만 뭐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걸 뭐라 그런다?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그냥 여러분 일반 사람들은 그냥 지상권은 타인의 지상권이나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쓰면서 뭐 지료를 주지만 안 주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하면 되는데 무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러면 되는데 법률 용어로는 지료를 요소로 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읽어도 책 읽어도 말 뜻을 몰라서 모르는 거지 뭐. 그래서 민법은 처음에는 일단 강의 많이 듣고 어느 정도 체계가 쓰면은 책 쫙 읽습니다.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전세권에서는 반드시 무슨 금을 요소로 한다? 전세금. 그럼 전세금이 없다 하는 계약하면 유효 무효? 무효. 그치? 반드시 이론이라도 있어야 된다. 주면서 자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합니다. 플러스 등기하면은 됐습니까? 설정 소유자는 여기서 탈퇴해서 자 중요하다. 탈퇴해서 관여하지 않을 무슨적 의무? 소극적 의무다. 예? 무슨적 의무? 소극적 의무고 그 다음부터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냐면 누가 책임진다 빨리? 전세권자가 와 전세권은 무슨 권이기 때문에 물권 무슨 권 물권 무슨 권 물권 무슨 권 물권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전세권자가 자 물권이기 때문에 아까 물권의 기본적인 특성은 어떻게 직접 지배 자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전세권 설명하면서 또 뭐도 설명하다 물건, 그치, 어, 그치, 그게 중요하다. 지금은 이건 전세권 내용보다는 무슨 건의 특징을 설명한다? 물건, 그치. 그러니까, 어떻게, 물건자, 전세권자는 무슨 건이다? 물건, 강력한 물건이라 했잖아, 그치? 어떻게 지배? 직접 지배. 어떻게?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하기 때문에 현상 유지 의무와, 됐습니까? 현상 유지 의무. 수선 의무는 누가 지느냐 하면 누가 진다 빨리 전세권자가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사용하니까 그럼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 전세권자 되겠습니까 누가 수리한다 전세 그래서 전세권자는 뭐 기본적으로 수리해야 되는 거 이걸 필요비라 한다 기본적으로 유지하거나 수선해야 되는 걸 무슨 비라는 말을 쓴다 필요비 그래서 전세권자가 자기가 수리했다. 그 수리비 달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필요비 사은청구권은 없고 만약에 자기가 살면서 그 집의 값어치를 됐습니까? 증가시켰다. 예.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무슨 비? 유익비는 이사 갈 때 달라고 할 수 있다. 그래? 필요비는 달라고 할 수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사은청구권만 있다. 이렇게 합니다. 됐습니까?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와, 물권자니까. 어떤 자니까? 물권. 나중에 임대차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 어떻게 사용? 직접 지배. 다시 두 개. 무슨 지배? 직접 지배. 어떻게? 직접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지금 됐습니까? 세 번째. 자. 그 다음에 제3자가 침해했을 때도 침해 시 직접 무슨 적? 직접 방해 물권적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게 여러분 이게 물권적 이게 여러분 개똥처럼 보여도 금방 뭐랬노? 개똥처럼 보여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나중에 무슨 땜? 대한민국에 이렇게 설명하는 선생님 없다. 천일생이 이제 왜냐면은 공부하면서 여러분 선생은 뭐가 선생이냐면은 도통한 사람이 선생이다. 이 자기 감옥에 대해서 무슨 통? 그렇지. 그냥 예워 갖고 하는 거는 예워 갖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지. 하고 자 네 번째 중요하다. 네 번째 전세권 어떻게 사용?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하잖아요. 그지? 직접 쓰잖아요. 어떻게 지배? 다 두 개. 뭐? 직접 지배. 어떻게? 직접 사용. 직접 사용하잖아요. 하니까, 금지 특약이 없는 한,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이 말은 뭐 할 수 있다? 금지할 수 있다는 말이지. 약정으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자기 마음대로 기간 안에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사용하니까. 원리가 그거다.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집에 두 개 빨리 직접 집에 어떻게 직접 사용하니까 기간 동안에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게. 어떻게니까? 빨리 직접이니까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전전세, 임대, 담보 제공, 양도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예.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예. 어떻게 한다? 허용한다. 예. 어떻게 한다? 와. 그렇지. 직접 집에 직접 사용하고 또 다른 말로 물건이니까 이렇게 한다. 대담은 이제 길게 안 한다. 무슨 건이니까? 물건이니까. 그렇지. 되겠습니까? 하고. 그러면 자, 전세권에서는 그럼 큰 시스템은 항상 자세하게 할 필요 없다 처음에. 그래서 전세권은 이거는 물건 설명하면서 전세 같이 설명하자.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노? 전세권자 책임.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그래서 무슨 비는 없고 빨리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이렇게 외우는 거다. 막 이게 그걸 외우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한다? 빨리 전세권자. 그래서 수리했다 필요 219페이지 물건 종료하고 있대. 예? 몇 페이지? 219페이지 그지? 그 칠판 본다. 칠판 책 봐도 안 된다 그게. 까먹고 돼. 그러니까 보일러 빵꾸 났을 때는 전세권자는 누가 책임지냐 하면은 누가 수리한다? 전세권자 수리하고 나중에 이사 갈 때 수리비 달랄 수 없다.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또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사용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양도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치? 자기 권한 범위 안에서. 근데 뭐로 금지할 수 있다? 특약으로 금지할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 또. 그럼 전세권은 요 등기하잖아요. 그지? 무슨 기? 등기.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누가 책임진다? 전부 다? 전세권자.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그러면 기본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뭐진다? 책임진다. 그지? 그러면 여러분, 아까 지상권도 토지를 어떻게 직접 사용하잖아요. 예? 그래서 지상권자도 기본적으로 필요비, 그럼 직접 쓰는 사람이 기본적인 건 부담하고,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만? 유익비만. 누구도 지상권자도 이렇게 응용이 되는 거야. 그냥 책이 없어도 시험에 나오는 거지, 그런 게. 그러면 자, 여기서 전세권에서는 누가 책임진다? 전부 다 빨리! 전세권자가 책임진다. 예.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사용하니까.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또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사용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다른 사람에게 쓰게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특약이 없는 한? 금지 특약. 지금 됐습니까? 오, 잘하네. 그 다음에 이제 등기해놨잖아요. 등기해놨잖아요. 그치? 그럼 3년 만약에 해놨단 말이에요. 몇 년? 3년. 자, 2년 되게 되어가지고 소유자가 바뀌어버렸습니다. 뭐가 바뀌어버렸다? 소유자. 자, 그러면 병을 새로운 소유자라 하잖아요. 새로운 소유자를 뭘 하노? 그렇지. 어우, 잘 배웠네. 누구? 양. 진짜 이런 거 잘 안 나오거든. 모르겠다 하면은 뭐, 이전 받았다 뭐, 양수인 가르쳐 줬잖아요. 맞잖아. 가르쳐 줬습니까? 안 가르쳐 줬습니까? 가르쳐 줬잖아. 근데 가르쳐 줬는데 그거 나오는 거는 굉장히 저는 신기하거든. 왜? 생각도 안 나거든. 했는지 안 했는지 어떤 사람은. 했다는 거지. 누구? 양수인. 그지?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이잖아요. 자, 그러면은 3년 됐는데 2년 돼가지고 팔았단 말이지.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어도 전세권자 계속 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뭐 돼 있기 때문에? 등기. 그래서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면 전세권 안전빵이라는 거지. 무슨 빵? 안전. 기간 동안 쓸 수 있고. 그럼 몇 년 더 기다렸다가? 1년 더 기다렸다가 3년 채웠잖아요. 그럼 이사 갈 때 전세금 달라고 누구한테 해야 되노? 어? 와. 이제 그거는 안 가르쳐 주는 이제부터 들어야지. 물건이니까.
누구한테 달라오냐면, 만약 소유자가 바뀌었다. 그럼 이제 이사 갈 때 전세금 내줘야 되잖아요. 그걸 전세금 반환 채무한다. 줘야 되는 거 채무잖아요. 그거는 알잖아요. 그지? 전세금 반환 채무. 다시 전세금 반환 채무는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와. 금방 가르쳐 줬잖아요. 물건이니까. 물건의 소유자. 뭐의 소유자? 물건의 소유자. 지금 누가 소유자입니까? 빨리. 양수인. 그래서, 이제 이거 시험입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그러면 전세권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반환 채무. 전세권에서는 소유자가 바뀌었다. 반환 채무는 누가 책임지냐 하면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왜? 물건이니까 물건의 소유자. 그러면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의 반환 채무는 소멸하면서. 됐습니까? 소멸하면서. 다시 뭐? 소멸하면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와. 물건이니까. 100%. 그래서, 그럼 요거는 소멸하고 요거, 요 사람이 책임지는 걸 요거는 멸하면서 요 사람이 책임지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됐습니까? 중요하다. 요는 단어 새로운 단어 중에 무슨적 면책적 채무인수다 이란다 이게. 무슨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 누가 책임진다? 빨리. 양수인. 와. 물건이니까 종전의 전세권 설정자의 전세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면서 반드시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이게 무슨 건이다? 물건. 이거 전세권. 그래서 전세권에서 누가 책임진다? 빨리. 전세권자. 그럼 요 딱 시험 문제 나오는 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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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개지. 포인트. 됐습니까? 전세권에서는 소유자 바뀌었다. 무조건 반환 채무. 누가 책임진다? 빨리. 와. 잘 배웠네. 그냥 앞으로 이제 대답은 길게 안 한다. 간단하게 핵심. 물건의 소유자. 누가 소유자? 양수인. 누가 책임진다? 양수인. 그걸 뭐라고 그런다? 면책적 채무인수. 여기 이제, 그럼 다시 전세권에서는 누가 책임진다? 아니, 아니. 이제 보증금 반환 채무는 양수인이 책임지고, 그냥 기본적인 책임은 누가 진다? 빨리. 전세권자가.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지금 됐습니까? 야, 요게 이제 전세권이고, 자, 그 다음에 임대차 들어간다. 한번 봐봐라, 이게. 중요하다. 시험 문제 꼭 나온다, 이게. 무슨 차? 임대차. 자, 잘 봐라, 이게. 임대차인데, 임차권. 이건 무슨 건? 채권. 무슨 건? 채권. 됐습니까? 채권. 요건 사람과의 관계다. 앞으로 채권이다. 무슨 건? 채권이다 하면 무슨 직? 오, 직 계약한 사람. 이제 천일생하고 하면 그런 그 부사 이런 걸 잘해야 된다. 무슨 직? 오, 직. 무슨 시? 반드시. 그렇지. 그러니까 약간 늦게 온 사람은 못 알아듣잖아요. 처음부터 한 사람. 그런 걸, 그게 딱 나올 자리에 그런 걸 기억하고 있으면 그게 시험에 꼭 나온다. 무슨 직? 누구한테만? 계약한 사람한테만 주장하는 거. 그걸 채권이란다. 이게. 채권은 무슨 직? 오, 직. 누구? 계약한 사람. 누구한테? 계약한 사람. 지금 됐습니까? 그걸 무슨 권이라 한다? 채권. 그래서 채권은 사람한테만 돈 갚아라 채권. 여러분이 학원에 수강료 냈잖아요. 수강료 내고 뭐 해주세요? 강의해 주세요. 그것도 무슨 건? 채권. 그치? 학원 원장님한테, 그지? 강의해 주세요. 하는 거, 그것도 채권. 그지? 일단은 채권은, 그래서 이제 늦게 왔으면 채권은 무슨 직? 뭐, 계속 얼퍼라. 이제 계약한 사람에게만 주장. 요구할 수 있는 걸 무슨 건? 채권. 이런데, 예? 그러면 요 사람이 요 사람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데, 보통 일반적으로는 채권자가 누구한테만 주장? 빨리. 채무자. 근데 요 임차권은 그럼 걸린 자는 누구고? 임차인이지. 임대인 아니다. 막 그냥 느낌으로 하면 안 되고, 이제 계약했으면은 이제 소유자 물건을 누가 쓸 수 있노? 임차인이. 그럼 채권자는 누구냐 하면 누구고? 임차인. 임대인은 뭐? 돈 받는 게 아니고 항상 물건. 임대인은 쓰게 해줘야 할 무슨 자? 빨리. 채무자. 이렇게 되는 거지. 지금 느낌 왔습니까? 다시. 임대차 계약 체결했다. 누가 채권자? 빨리.
임차인. 그렇지. 그럼 옆에 앞에 요 임차인이 누구한테만 임대인에게만 주장할 수 있는 권리가 뭐 채권이고 이건 임차권이다 말이지. 자, 그럼 간다. 갑집에 누구 집에? 갑집에 을이 사용합니다. 사용하기로 계약했습니다. 그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을 무슨 차인? 빨리 임차인. 소유자를 무슨 대인? 임대인. 그지? 차임을 주는 대신에 뭐를 주는 대신에? 차임을 주는 대신에 누가 책임지냐면은 임대인이 책임집니다. 그러면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 구조가 완전히 뭐다? 반대적이지. 아까 여기는 소유자가 아까 전세권 설정자는 탈퇴해서 관여하지 않을 무슨 저거 뭐 소극 저거 뭐지만 여기는 소유자 무슨 대인? 임대인은 계약 체결하고 나면은 차임을 받는 대신에 사용 수익하게 해줘야 할 무슨 저거 뭐 적극 저거 뭐다 이게 무슨 저거 뭐 적극 저거 뭐 자 아까 전세권에서는 소유자는 뭐 방해하지 않을 무슨 저거 뭐 소극 저거 뭐 그지 여기는 무슨 저거 뭐 적극 저거 뭐 그지 다르지 적극 저거 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현상 유지 뭐 완전히 반대지 그지 시험 문제 나온다 나오고 또 이제 공부도 하고 일석이조 물건 채권 알고 무슨 건도 알고 전세권 임대차 그지 아, 중요하다 이게 무슨 태 어, 꼭 알아야 된다 그지 어. 현상 유지 의무 수선 의무 그럼 자 그럼 전세권하고 임대차하고는 완전히 반대지 전세권에는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 전세권자 와 그렇지 오 너무 잘하네 직접 집에 어떻게 직접 사용 무슨 건이니까 물건이니까 그지 그러나 임대차에서는 보일러 빵꾸 났다 누가 수리하냐면 누가 수리한다 임대인 어 현상 유지 업무 수선 업무 비용 부담 업무 같은 말이 되게 그래서 누가 수리해야지 빨리 보일러 빵꾸 났다 임대인 근데 임차인이 수리했다 시험문제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임차인이 수리했다 수리비 들어갔다 그걸 무슨 비라노 필요비 필요비 지출 적시 들어갔을 때 지출 적시 시험문제 잘 나온다 이게 기본 됐습니까 다음에 한 4월달 돼서 모의고사 치면 무조건 나오는 거 이게 그 다음에 무슨 비는 유익비는 끝났을 때 종료시에 뭐 할 수 있다 상한 청구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전세권자는 자기가 어떻게 사용하니까 직접 사용 기본적인 건 누가 부담한다 전세권자 그래서 필요비는 없고 무슨 비 유익비 근데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임대인 그래서 임차인이 수리했다 필요비는 뭐 지출 적시 유익비는 무슨 시 빨리 종료 시에 상한 지금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임대인은 제3자 침해 시 침해를 제거해줄 무슨 적 의무? 적극적 의무, 그지? 적극적 의무가 있고, 무조건 임대인은 적극적 의무가 있고. 자, 요거 이제 중요합니다. 네 번째. 공부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 막 이렇게 줄 쳐가지고 막 책 읽고 막 이렇게 외우는 게 아니고 일단은 민법은 머릿속에 무슨 템이 돼 있어야 된다? 시스템 천생한테 배우면 천생 스타일로 가야 되니 그래야 빨리 알 수 있다 물권 채권 채권이잖아요 자 중요하다 이게 이거 중요한데 요게 됐습니까?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어도 금방 물했노?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어도 이론상 시험은 실제를 가지고 냅니까? 이론을 가지고 냅니까? 실제와 이론이 다르다 뭐가 답? 이론 그치 이론이 답이다 시험에 그럼 물리적으로는 손대고 있어도 임차인은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사용하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와. 오, 채권이니까. 이렇게 하면 되게. 이제 채권 뜻 알았습니까?
채권은 무조건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그래서 물리적으로는 뭐 하고 있어도 손대고 있어도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 됐습니까? 예. 전부 다 누굴 통해서,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와! 채권. 그래서 임차인은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물리적으로 뭐 하고 있어도, 손대고 있어도,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권리도 누굴 통해서? 임대인. 다시, 임차인은 자기조차도, 다시 뭐?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임대인.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는?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전세권하고는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임차인은 누구의 동의 없이 빨리? 임대인의 뭐 없이? 동의 없이. 여러분, 전세권은 원칙 할 수 있잖아요. 금지만 하고 있지 않으면. 원칙 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사용? 직접 사용. 여기는 직접 쓴다, 안 쓴다? 그렇지. 직접 쓴다, 안 쓴다? 안 쓰고 누굴 통해서 쓰고 있노? 빨리! 임대인. 그래서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의 동의 없이는 양도, 전대 어떻게 한다? 금지지. 그래서 완전히 반대잖아요. 여기는 원칙 허용하자. 금지 특약이 없는 한, 이런 말은 원칙적으로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없다? 있다. 무슨 특약만 없으면 금지, 처음부터 금지해 놓지 않았다면. 됐습니까? 근데 여기서는 원칙 어떻게 하고 있노? 빨리! 금지. 하려면은 임대인은 뭐를 얻었어? 동의 얻었어. 그래서 완전히 반대잖아요. 그럼 왜 여기는 금지하고 있냐면은 무슨 건이니까? 채권, 무슨 직? 오직 계약한 사람. 되겠습니까? 이거고. 지금 됐습니까? 그래서 전세권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지노? 빨리. 빨리 머릿속에 누가? 전세권자가 책임지지. 어떻게 사용? 빨리! 직접 사용하니까. 기본적인 건 책임지는 건 누가 책임진다? 직접 쓰는 사람이. 지상권에서는 누가 책임지노? 빨리. 지상권자가. 지상권에서는. 지금 됐습니까? 임대차에서는 누가 책임지노? 빨리. 임대인. 뭘 받는 대신에? 차임을 받는 대신에 누가 책임진다? 임대인. 그러면 수선 업무도 누가 진다? 빨리. 임대인. 임차인 수리했다. 필요비는 지출 적시, 입비 뭐? 종료 시. 직접 쓴다, 안 쓴다? 빨리. 직접 쓴다, 안 쓴다? 안 쓴다 했잖아요. 이런. 실제 하면 안 된다 했잖아요. 실제 하면 이제 시험 죽사발 나는 거지. 그래서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여기 중학교 3학년 안 추구나? 안 그러면 어떻게 해? 다문화 가정, 한국 경험이 없는 아줌마 딱 앉혀놓으면 훨씬 더 잘 봐요. 왜냐면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하는데, 여러분은 경험했잖아요.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닌데? 내가 한 거 아니? 이러니까 이게 안 들어가는 머릿속에. 쓰는 것도 누굴 통해서 빨리? 임대인. 자기조차도 누굴 통해서 쓰고 있으니까 임대인. 누구의 동의 없이는? 임대인 동의 없이는 다른 사람이 쓰게 할 수 없다. 와. 그렇지. 이제는 답 길게 하는 거 싫어한다. 딱 무슨 건이니까? 채권이니까. 채권 뜻. 자, 그 다음 또 잘 봐라. 예? 자, 근데 원래 여러분 그저의 오리지널은 보증금이라는 게 없다. 외국에서 지금 임대차, 요 전세권은 우리나라에서 생긴 거고, 요 임대차는 어디서 생겼냐면 외국에서 들어온 거거든. 외국에는 무슨 금 없다? 보증금 없다. 와. 외국 사람은 사용했다 이런 말이지. 사용했다. 이제 경상도 사투리는 썼다 하잖아요. 좀 이제 사용했다. 그지? 썼다. 뭐 했다? 사용했다. 서양 사람은 준다. 사용료. 준다. 그러면 선생 사용했는데 도망가는 사람이 있잖아. 서양 사람 머리 구조로는 이해 못하거든. 사용했으면 주고. 그럼 만약에 내가 한 달 후에 줄 능력이 없다고 하면은 그 집에서 사용 안 하고 길에서 잔다. 그게 홈리스다. 외국 사람 구조는. 그래서 외국에는 원칙 무슨 금이 없다. 보증금이 없다. 예. 하고 차임. 선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후급이 원칙. 아까 자기 막 경험한 거 아니야? 어? 근데 한국 사람은 줄 돈은 없어도 일단 뭐 하고 보자. 자고 보자. 하고 나중에 무슨 째라. 그래서 보증금이 뒤에. 그 문화적인 차이지. 근데 뭐 문화는 좋고 나쁜 거 이런 거 없다. 어? 그게 이제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서 무슨 금이 생겨났다? 보증금이 뒤에. 근데 이제 조금 있다가 하면 보증금은 물권 채권. 채권. 보증금도 채권. 누구한테 받아야? 빨리. 무슨 직? 오, 직 계약한 사람. 자, 근데 어쨌든 여러분 아직 주택 설명 안 했다. 주택 이거 넣으면 안 돼. 오리지널 임대차. 자, 요 계약 3년 했다, 이게. 계약 몇 년? 3년. 자, 근데 임대인이 한 2년쯤 돼갖고 집을 팔아버렸습니다. 새로운 소유자 양수인. 되겠습니까? 병. 몇 년 돼가지고? 2년 된 시점에 소유자가 바뀌었대, 이게. 새로운 소유자가, 야, 내 집이니까 비켜. 임차인한테, 야, 내 집이니까 비켜.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비켜야 된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매매는, 자, 임대차를 어떻게 한다? 깨뜨린다. 이런다.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이거 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소유자가 바뀌면, 임대차에, 어, 영향이 있다. 영향을 어떻게 한다? 미친다. 이런 단계. 그럼 몇 년 빨리? 3년, 몇 년 돼가지고?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이게 오리지널이다. 그래서 임대차에서는 중간에 소유자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되고. 그럼 선생 3년. 무슨 년? 3년. 누구한테 주장? 누구한테 주장? 빨리. 그걸 뭐라노? 임대인. 종전은 임대인. 와. 그렇지. 채권은 무슨 직? 했잖아요. 전부 다 임차인은 주장은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 빨리. 임대인. 왜? 채권이니까. 그게 채권이다 말이야. 그럼 새로운 양수인한테 야, 나 3년이야. 뭐 몰라. 나 지금 집 샀어. 비켜.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되고. 그럼 임차인은 요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몇 년 쓰게 해주기로 해놓고 3년 몇 년밖에 못 썼네. 2년 맞습니까? 소유자 바뀌어. 새로운 소유자 비켜면 비켜야 되고. 그럼 임차인은 누구한테? 임대인에게 약속 위반을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이게 기본적인 구조단 말이지. 하고 그럼 서양에서는 이게 통하잖아요. 무슨 금이 없으니까 나가 뭐 그럼 좋다. 네가 나가라니까 나갈게 하고 그 다음에 하는데 우리나라에는 무슨 금이 있더라? 보증금이 있더라. 보증금도 물건이냐 채권이냐 하면은 그래서 만약에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 지불했잖아요. 그지? 계약 몇 개냐면 두 개다. 몇 개? 두 개. 자, 잘 봐라 이게. 요거 또 하나 해줄게. 매매에서 자 갑의 집을 잘 봐라 이게. 갑의 집을 여러분이 하는 대로 하면 죽사발난데 이게. 선생이 시키는 대로 해야지. 자, 갑의 집을 누구한테 판다? 을에게 팝니다. 됐습니까? 예, 을에게 파는데 자, 얼마냐면 1억. 얼마? 1억. 그럼 계약금. 그다음에 중도금, 잔금 이렇게 하잖아. 그지? 그럼 만약에 계약금 주로 계약금은 꼭 10%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그냥 관습상 대충 몇 퍼센트? 10%. 그럼 나는 우리 집이 나는 좋은 집이고 우리 집은 내가 싸게 내놓은 거야. 나 계약금이 20% 안 주면 계약 안 해.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습니까? 계약금은 선생 얼마 걸어야 돼? 그건 내 마음이야 그냥. 응? 5%도 할 수도 있고 20% 할 수도 있고 내 마음대로 다게. 관습상 대체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로 하고 있다? 10%. 그러면 자, 1억에 10%면 얼마고? 1,000만 원이지. 1,000만 원 주고. 됐습니까? 자, 근데, 여기서, 그지? 여기서,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을 지불했을 때는 계약이 몇 개냐면 두 개다. 몇 개? 몇 개?
두 개인데 매매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요 계약금은 잘 봐라 얘. 별도의 독립된 무슨 계약? 종된 계약이다 이란다 얘. 핵심 단어 찾아라. 그렇지. 독립된 계약이다. 그럼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 몇 개? 두 개. 금방 힌트 줬으면 이제 알아들어야지. 피가 섞이면 미치겠죠. 어? 이건 무슨 뭐 독립된 계약이라 했잖아요. 그러면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 몇 개? 빨리. 두 개. 몇 개? 두 개. 그다음 또 핵심만 했잖아요. 확실하게 적어놨잖아요. 무슨 또 별도 독립된 계약이라 해놨잖아요. 그지? 맞습니까? 그럼 자 매매 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지불했다. 계약 몇 개? 두 개. 자 그럼 좋다. 계약금 1,000만 원 주고 자 중도금 만약 6,000만 원 해놨 만약 아, 중도금 5,000만 원이라 하자. 그지? 중도금 5,000만 원 줬다. 자 잔금 이론상 얼마? 아까 이론이 중요하대 뒤에. 에? 뭐라? 이론상 얼마? 어? 어? 와 4천이고 마음대로 하지 마라. 이론. 에? 이 중도금을 뭐라 노? 중도금을 됐습니까? 중도금을 뭐라 하냐면은 매매는 저번에 계약이라 했잖아요. 주고받는 거는 무슨 행? 이행. 요는 매매 이행 착수라는 말 쓴다. 요 핵심 단어 찾아라. 착수. 착수는 다른 말로 시작. 내가 잔금 이론상 얼마 대놓고 빨리. 그래 5천. 이게 정답입니다. 하고 이론상 주고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다시 뭐? 계약이 뭐? 완료되고 나면은 다시 뭐? 계약이 완료되고 나면은 매수인은 계약금을 어떻게 돌려받는다. 그게 기본 오리지널이다. 여러분이가 여러분 마음대로 막 개판으로 알고 있으니까 그런지 그게 무슨 지날이다? 오리지널이거든. 근데 그럼 자 완료는 언제고? 잔금이지. 잔금 5천 주면서 그 자리에서 얼마 돌려받노? 귀찮습니까? 안 귀찮습니까?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나 무슨 금 안 받고? 계약금 안 받고 얼마 줄게? 4천 줄게. 무슨 K? 오케이. 그게 그래서 실제에서는 잔금을 얼마? 4천 이렇게 한단 말이지. 그게 관습이다 말이야. 관습. 왜? 뭐 하니까? 그렇지. 아 이제 너무 잘하네. 대답 말 안 하고 딱 귀찮으니까. 그렇지. 5천 주면서 그 자리에서 1,000만 원 가져온단 말이지. 요 무슨 착수? 이행 착수라지. 그다음에 또 만약 계약금을 가지고 무슨 금을 가지고 계약금은 만약에 해약금으로 한다면 무슨 금으로 한다면 해약금으로 한다면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다. 무슨 없게? 문제가 없어도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언제까지 빨리 이제 중도금이라 하고 하면 되고 빨리 이행 착수 전까지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받은 사람은 그것만큼 얹어서 준 사람은 뭐하고 포기하고 무수롭게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문제가 있건 없건 아버지가 어제 꿈속에 나타나서 그 집을 파는 거는 내 몸뚱아리를 파는 거나 마찬가지야 해서 나는 팔기 싫어 하면 매도인은 그거 받은 만큼 얹어서 주면 해지할 수 있고 매수인도 나는 뭐 사기 싫어 그럼 포기하고 무수롭게 빨리 자유롭게 해약금으로 한다면 언제까지 빨리 이행착수 전까지는 무수롭게 자유롭게 그지? 그 중요한 단어지. 무수롭게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고 하더라도 계약을 그냥 그 파토 그지? 조금 이제 그 시장용으로 하면 나가리 시켜도 무슨 배상 손해배상 책임지지 않는다. 그러면 다시 무슨 착수가 있다면 이행 착수 무슨 금 주고 나면은 중도금 주고 나면은 어떻게는 안 되노?
자유롭게라는 단어가 나와야지. 무슨 어깨? 자유롭게는 안 되고, 그러면 해제 못한다 이러면 이런 말씀 안 되고, 자유롭게는 안 될 뿐이고, 무슨 반? 위반. 무슨 반? 위반. 무슨 반? 위반. 무슨 반? 위반. 위반이라는 말 안 쓰고 채무불이행이라는 말 쓴다.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뭐 한다? 해제할 수 있고, 어느 한쪽이 위반하면은 채무불이행을 가지고 해제하는데, 여기는 무슨 배상? 빨래 손해배상. 그렇지. 이렇게 한다면, 그럼 결국 해제는 두 개네. 무슨 금에 한 해제와 빨래 계약금에 한 해제와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무슨 채무불이행을 우리는 금방 무슨 반? 투자로 위반 하면은 해제할 수 있다. 만약에 상대방이 위반했다, 내가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약 무효화 시키면서, 나가리 시키면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러면 딱 이제 해제는 두 개네. 무슨 금에 한 해제와 빨래 뭐 계약금에 한 해제와 무슨 불이행? 채무불이행. 계약금을 가지고 해제하는 경우는 무슨 없게? 자유롭게. 무슨 배상 없다? 손해배상 없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온다, 이게? 그 다음에, 이행 착수하고 나면은, 무슨 어깨는 안 되고? 그렇지. 자유롭게는 안 되고, 무슨 불이행이 있을 때, 재무불이행이 있을 때, 무슨 죄, 해제 하면서, 무슨 배상? 이렇게 해야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대. 그냥 해가지고 책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다는 거지. 책 있는 거 하면 이제, 시험 있잖아요. 출제자가 확 바꿨다 그러면 바로 틀려버린지. 그대로 안 논다. 책 그대로 안 논다. 이거 또 뭐, 이번에도 시험 쉬웠습니다. 뭘 어려워. 개뿌리지. 쉬웠는데 국어가 어려웠다. 뭐가 어려웠다? 국어. 나올 거는 다 나왔다. 선생님이 해준 거 40개 다 나왔는데, 뭐가 어려워가지고? 국어가 안 돼가지고. 국어가 돼야 돼. 국어가 되려면 무슨 템이 돼야 되냐면은, 무슨 템? 합격할 수 있대. 그러니까 이렇게 이 계약금은 무슨 또다? 별도. 됐습니까?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여기 이제 우리나라 들어와가지고, 원래는 서양에서는 뭐만 있고 차입만 있고 무슨 금 없다? 보증금 없다. 근데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무슨 금이 있더라? 보증금. 보증금도 무슨 또? 별도. 등기법에도 중요하다. 임대차 계약 체결하면서 보증금 지불했다? 계약 몇 개? 빨리 두 개. 무슨 차 계약 하나? 임대차 계약 하나, 보증금 계약 하나. 몇 개? 두 개. 자, 그럼 좋다. 3년 해놨습니다. 이제 몇 년? 3년. 몇 년 내가 팔았다? 2년 내가 팔았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됩니다. 옛날에 그랬거든. 그럼 안 비키고 막 버티잖아요. 그럼 이 소유자가 명도 청구 소송하잖아요. 판사는 약하다, 강하다, 뭐 불쌍하다 이런 거 없다. 무조건 뭐대로? 법대로 하니까 비워주세요 하면 본의 아니게. 그럼 좋다. 보증금, 보증금 몰라 하면 끝납니다. 와, 채권이니까 나와야지. 누구한테 받아야? 임대인. 그럼 임대인 이미 집 팔고 날라버렸잖아요. 잡아보니까 모르게, 임차인 모르게 팔고 날라버릴 사람은 돈 있다 없다? 없다. 나중에 잡아보니까 뭐 돼 있더라? 똥꺼지 돼 있더라, 이게. 무슨 거지 돼 있더라? 똥꺼지. 보증금 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는다. 본의 아니게 똥꺼지 되는 임차인이 부지기수로 많더라, 이게. 대한민국 전체에. 그래서 외국에는 없고 우리나라만 있는 건 무슨 건? 전세권이라는 제도. 그러면 전세권 등기하면 기간 동안 살 수도 있고, 소유자 바뀌어도 나중에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고, 양수인. 그 다음 안 주면 경매에서 원래는 또 경매하면은 채권은 어디로 가냐? 무조건 끝순위로 간다. 그 채권은 여러분 힘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채권은 오직 계약한 상대방이 신뢰에 의지하는 법률 관계다, 말이. 금방 사람에 대한 뭐 신뢰에 대한 신뢰에 의지하는 법률 관계거든. 그럼 상대방이 약속 안 지키는 건 채무불이행이고, 그다음 재산도 없다. 짜봐야 뭐밖에 없다? 똥밖에 없다. 채권자 목적 달성한다 못한다? 못하지. 그러니까 돈 빌려주고 나면 법률상 누가 약자? 채권자. 그래서 민법은 채권자 보호 있지 채무자 보호 없다. 민법은 전부 다 저당권, 유치권 다.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전세권, 그럼 서양에서는 어떻게 하냐면은 임대차 등기. 그래서 여러분, 나중에 등기법 배우면 여러분 제일 힘든 게 전세권 등기가 있고, 무슨 건 등기가 있고, 전세권 등기가 있고, 또 무슨 차 등기도 있다. 임대차 등기도 있다. 그러니까 어떤 선생님은 민법에 대해서 잘 모르는 선생님은 임대차인데 등기하면 전세권과 등기 안 하면 임대차야. 아닙니다. 임대차 등기도 있고 또 무슨 건 등기도 있다. 전세권 등기도 있다. 이게 외국법을 도입하다 보니까 그렇다. 이게. 자, 근데 어쨌든 그럼 뭐 소유자가 바뀌어도 살려고 하면은 무슨 차 등기되어 있으면 임대차. 그지? 하고 했는데 그러면 막 소유자 바뀌었다.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계속 살 수 있거든. 근데 아까 제일 좋은 거는 무슨 건 등기하면 제일 좋다. 전세권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맞지.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있다. 근데 전세권은 소유자와 무슨 게 함께 해야 되거든. 근데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생겼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없어도 된다 안 된다? 되지. 무슨 건? 전세권이.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있다.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누가 이거는 해줘야? 소유자가 됐습니까? 근데 제도적 장치는 있다 없다? 있다. 무슨 건? 전세권.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그러면 임차인은 누구를 믿고? 임대인을 믿고 살았는데 임대인 팔고 날라버렸구나. 그러면 새로운 소유자 몰라 하면 비켜 좋다. 보증금 몰라 하면 누구한테 받아야? 임대인 잡아보니까 무슨 거지 돼 있네? 똥거지. 그러면 응? 본의 아니게 똥거지 되는 임차 있고 또 들어갈 때는 무슨 것 빨리? 깨끗. 무슨 것? 깨끗. 그럼 소유자가 막 들어가고 난 뒤에 임차인이 들어가고 난 뒤에 소유자가 저당권 줄줄이 설정했단 말이지. 아니 근데 경매가 됐다. 팔고 날라버린 게 아니고 저당권 줄줄이 설정하고 경매가 됐을 때 임대차는 어디로 가노? 보증금 어디로 가노? 끝 순위로 가지. 와 채권이니까 채권은 무조건 끝 순위로 간다. 원칙. 보호받는다 못 받는다? 못 받지. 그러니까 막 부지기수로 똥꺼지 되는 임차인이 많더라 적더라? 많더라. 그래서 국가가 다른 거는 못해도 국민은 죽어는 보여야 돼요. 그 국가 책무거든. 그래서 매년 매 그 정권이 설 때마다 없는 임차인을 위해서 이번엔 주택을 몇 호 건설하겠다, 몇 호 하겠다, 뭐 행복주택 보금자리 이제 지금은 이번에는 뭐 신도시 건설 그지 하잖아요. 왜? 오 하니까. 그래서 국가가 만든 게 주택입니다. 이제 주택 나왔다. 주택 함부로 갖다 들이대면 안 되고 시험에는 어떨 때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냐면은 됐습니까? 문장 안에 다시 금방 뭐랬노? 주라는 말이 들어가야 된다. 주거용 임대차 주택임대차 할 때만 무슨 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적용하고 시험 문제에 그냥 임대차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머릿속에 주택임대차 절대로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안 된다? 와 주택임대차는 특별법. 특별법은 첫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무슨 틀아? 그렇지. 나와라 할 때 잠깐 나왔다가 들어가야지. 설치면은 무슨 사발난다? 죽사발난다. 특별법은 절대로 엑스트라다. 거기 살짝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지. 막 근데 여러분은 엑스트라를 주연처럼 머릿속에 생각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강의가 안 되는 거야. 자기도 만약에 나중에 막 하면 특별한 말이 없이 임대차 하면 무슨 지날? 요거. 매매는 뭘 깨뜨린다? 임대차. 원래는 임대차에서는 소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소유자가 하면 비켜야 된다, 안 비켜야 된다? 비켜야 되고. 임차인은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없다. 오직 누구한테만 주장, 빨리! 와! 아, 너무 잘 배웠네. 그렇게. 자, 근데 이제, 그래서 전세권 등기하면 제일 좋은데 해주더라, 안 해주더라? 안 해주잖아요. 예? 예. 그래서 국가가 다른 걸 못해도 국민 주거는 보아야 돼.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이거는 누구와 관계없이 임대인, 소유자와 관계없이 인도받고 신고하면은 무슨 신고?
전입신고 하면 언제부터? 이길부터. 이걸 대항요건이라고 그러거든. 뭐가 바뀌어도 이제 주인이란 말씀은 안 되고 소유자. 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임차권을 가지고 새로운 소유자에게 주장할 수 있다. 그치? 요거는 누구하고 관계없다. 임대인 소유자와 관계없이 점유하고 무슨 신고만 하면은 전입신고하면 다음날부터 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뭐가 바뀌어도,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임차권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럼 3년 해놨다. 됐습니까? 인도 신고해놨다. 이제 주택으로 넘어왔다. 무슨 택으로 넘어왔다? 주택. 자, 인도 신고해놨습니다. 자, 3년 해놨는데 2년 돼 팔았다. 새로운 소유자가 비켜 한다? 한다? 못한다? 못한다. 비켜 하더라도 양수인, 임차인은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그럼 자, 양수인은 인도 신고되었다. 3년 했는데 2년 돼가 밖에 2년 지난 상태에서 비켜 한다 못한다? 못하고. 그럼 몇 년 더 기다렸다가? 1년 더 기다렸다가 야, 기간이 만료됐으니까 비켜. 좋다, 비킬게. 이제 보증금 받아야 되잖아요. 보증금 누구한테 받아야? 마음대로 아니면 근거를 대야지. 누구한테 받아야? 임대인. 와. 채권이니까. 그렇지? 근데 임대인 이미 집 팔고 날라버리고 없잖아요. 잡아보니까 뭐 돼 있다? 못 받잖아요. 누구한테 받는 게 유리? 양수인. 양수인한테 받으려면 양수인이 자기가 책임지겠다 하는 채무인수가 있어야 되거든. 채무인수, 이걸 이행인수라는 말 쓰는데, 채무인수 또는 이행인수가 있어야 누구한테 달라 할 수 있다? 그럼 나는, 만약에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양수인이, 나는 보증금, 나는 몰라. 하면 비켜야 되거든. 그런 결함이 있더라 말이야. 그래서 주택임대차 보호법에 또 규정을 해놨다. 이게. 금방 뭐랬노? 또 규정을 해놨다. 이런 거 내워야 된다. 몇 조? 3조상. 몇 조상? 어디에 3조상? 주택임대차보 3조상에 소유자가 바뀌면, 금방 뭐랬노?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소유자가 바뀌면, 다시, 소유자. 그걸 이제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는 다시,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는 다시,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는 다시, 목적물이 양도된 경우는 양수인은 임대인은 모든 지위. 금방 뭐래도 임대인은 뭐 모든 지위. 다시 뭐 임대인은 뭐 모든 지위를 뭐한 것으로 본다. 승계. 그래서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다? 양수인. 그래서 앞으로 주택은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냐 하면 몇 조상 때문에 빨리 3조상 때문에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다? 원칙 양수인한테 달라할 수 있대. 3조상이 없으면 원칙 누구한테 달라야 되노? 그렇지. 그런 게 돼야 된다. 법은 논리 근거 갖다 들이대야지. 그냥 느낌 가지고 하면 안 된대. 누구한테 달라할 수 있다? 양수인. 자, 근데 이제 그죠? 쉬어야 되는데 자꾸. 근데 이제 누구한테 달라야지? 양수인. 주택에서는 누구한테 달라야 된다? 몇 조상 때문에? 3조상. 근데 이번에 요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양수인이 이번에 무슨 출을 만땅? 대출을 만땅 받아갖고 사가 왔단 말이지. 에? 만땅 받아서 사가 오고 자기 돈은 거의 없이 대출 만땅 받아서 사고 그 다음 또 무슨 폭이다? 조폭이다. 무슨 폭? 조폭. 그럼 만약에 이건 뭐 어쨌든 근데 요 인도 신고 그 다음에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경매 시에 원래는 끝순위로 가야 되잖아요. 채권이기 때문에. 근데 끝순위로 가지 않고 무슨 변제? 우선 변제. 전세권자처럼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다. 자, 했는데 근데 이제 그럼 3년 해놨다. 인도 신고 무슨 일자? 확정일자. 확정일자는 경매 시 필요한 거다. 확정일자 받아놨는데 3년 해놨는데 2년 돼 팔았다. 양수인 비켜 못하잖아요. 인도 신고 돼 있으니까. 됐습니까? 그래서 주택은 큰 두 개 기능이지 소유자 바뀌어도 사는 거고 경매가 됐을 때도 또 뭐 끝순위로 가지 않고 전세권자나 저당권자처럼 후에 성립한 물권자보다 무슨 죠?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그게 큰 특징이거든. 자, 근데 3년 해놨다, 2년 돼 팔았다, 새로운 소유자 비켜 못하잖아요. 1년 더 기다렸다가 됐습니까? 그러면 이제 임차인은 원칙
주택에서는 3조 상 때문에 누구한테 달라야 되는 빨리 양수인한테 달라야 되잖아요. 그지? 예? 근데 양수인이 이번에 무슨 출을 만땅? 대출 만땅 받아서 사고 오고 무슨 폭이다? 조폭. 아이 그러면 원칙이 이제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는 주택에서만 요런 3조 상 때문에 양수인은 이 원칙 책임지는데 양수인은 조폭이기 때문에 또 만땅 받아서 오고 돈도 없고 그러면은 내가 돈 달라고 하면 이사 갈 때 돈 달라고 하면은 조폭은 준답니까 안 준답니까? 준다. 내가 주는데 절대로 안 준다 이런 말 안 한다. 주는데 조금 뭐 해라. 기다려라. 내가 안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떼먹겠다는 것도 아니고 꼭 준다. 근데 뭐 해라. 기다려라. 내가 그러면 찍소리 못할 것 같아 이게. 근데 지금 종전의 임대인은 뭐도 집도 많고 부자고 사람도 뭐하고 착하고 그래서 3조상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다 빨리 임차인. 근데 나는 3조상에도 불구하고 나는 누구한테 안 받고 양수인한테 안 받고 종전의 임대인한테 받을래 하면 원래는 아까 3조상 때문에 원칙 소유자 바뀌었다 보증금 누구한테 반환 청구 빨리 양수인한테 양수인 책임지지만 근데 무슨 차이니? 임차인이 양수인이 승계하는 걸 뭐 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뭐 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시험 문제 굉장히 잘 출제한다. 근데 3조상은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거? 빨리 임차인. 근데 임차인이 뭐 하지 않으면 원치 않으면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원래는 양수인이 책임지면 종전의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채무는 뭐 하지만 소멸하지만 하지만 소멸하지만 누가 원치 않으면 임차인이 원치 않으면 임대인은 보증금 반환 채무는 소멸하지 않을 수 있다 하는 거죠. 끝. 이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죠. 그래서 전세권은 어떻게 지배? 빨리 직접 지배. 어떻게 직접 사용? 전부 다 누가 책임지지만 전세권자 임대차에서는 전부 다 누가 책임진다? 빨리 임대인 하는 거 되겠습니까? 예, 그거. 그 다음에 임차인은 직접 쓰는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쓴다? 임대인. 왜? 잠깐 쉬었다.